출생률 저하로 아이들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과 주영민, 학부모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을 키우는 곳. 한적한 시골 마을에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돌봄센터를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가가호호, 고향의 정겨움이 묻어나는 청주시 가덕면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작은 동네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동체,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오후 3시 30분,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 20여 명이 돌봄센터를 찾습니다. 학원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 이 돌봄센터는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담당하며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미취학 아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초등학교 지금 남일초등학교에서도 오고 가덕초등학교, 문희초등학교까지. 여기는 딱 지역 이용만 아니고 청주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청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이 마을에선 다문화, 다자녀를 우선순위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크죠. 직장을 선택하냐 마냐인데 제일 힘든 시간에 여기서 아이들을 봐주니까 그런 고민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또 마을에서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재능으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즐거워하고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돌봄센터. 방과 후 이곳을 찾는 아이들에겐 행복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밌어요. 감탄이요. 좋아해요. 영어랑 역사랑 이런 거 배워요. 여기 오면 역사 수업이나 이런 한자 이런 걸 해가지고 먼저 좀 먼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만족감을 되게 자상하시고 친절해요. 지역, 지역민, 학부모가 공동체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곳. 온 마을이 아이들에겐 배움터가 됩니다. 재밌는 거 할 땐 좋고 싫어하는 거 할 땐 안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배우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그냥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을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집에서만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어우러져가지고 마을에 이제 자기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 소리 끊긴 농촌의 현실이지만 다 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이 마을엔 아이들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 아이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시니어 클럽 회원들이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시간. 오늘 선생님? 노를 한자 다시 한번 해보자. 노르왕. 한자가 생소하지만 고사리 손에 연필을 쥐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열심인 학생들입니다. 저 여기 2월 달부터 했어요. 거기서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거기서 뽑혀갖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힘이 솟지. 난 너무 좋아요. 역사랑 한자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다른 공간에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동화책 읽기 시간이 진행됩니다.
호야 아빠가 오랜만에 왔어요. 호야 아빠는 흥얼흥얼 훗노래를 부르며 아이스크림을 잔뜩 골라 담았어요. 없어요. 없었는데요. 그래서 손자 키우다가. 아, 재밌죠. 다시 저도 뭐 아이가 된 것 같고 좋아요. 보람을 좀. 네네, 보람 있죠. 마치 손자 손녀를 대하듯 동화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어떤 게? 슥슥 소리 나는 게 좋아요. 오. 선생님 읽어줘서 재밌어요. 브라운.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카네이션 꽃을 들고 동네의 어르신을 찾은 아이들. 마을 안에서 다양한 꿈과 끼를 마음껏 뿜어내는 아이들은 어울림과 공동체라는 큰 의미도 배웁니다. 아이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고맙지요. 예. 좋지요. 애들이 주는 아기들이 주는 게 좋지요. 고맙고. 돌봄센터 안에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이 책을 가깝게 접하고 독서하는 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간 시골이라서 사실 그 공공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옆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책을 가까이 보고 그 흥미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마을 안에서 마을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로 인해 마을은 활기를 되찾으며 재탄생되고 있습니다.